네, 오늘은 유닛 두 번째, 비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동사 배웠죠? 비동사, 현재의 비동사는 뭐 있었어? am이나 are나 is가 있었고. 자, 얘네가 과거로 가면 어떻게 됐었어요? was 아니면 were. 발음 잘해라, 이거. we're, where, 막 이러면 안 돼. were에요, were. 자, 그래서 뜻도, 뭐뭇이다, 어디 어디에 있다. 그치? 장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과거로 가면은 무엇 무엇이었다. 어디 어디에 있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기억나요? 우리 비동사 배웠죠? 그리고 요게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거뭐 있어? There is, there are 배웠죠? There is, there are 하면은 주어가 앞에 나와 뒤에 나와 뒤에 나온다 그랬어. 주어는 뒤에 나와요. 요거 뜻은 뭐야? 이건 뭐뭐가 있다. 그치. 뭐뭐가 있다. 자, 요거 앞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거고, 장소 어디 어디에 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there 가지고 우리가 비동사 과거 배웠으니까, there was, there were 쓸 수도 있었죠. 주어는 어디 나온다고? 뒤에 나와요. 그럼 뭐뭐가 있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죠? 자, 요 내용에서 이제 오늘은 부정문하고 의문문 만드는 걸할 거야. 근데 너무 쉬워요. 자, 부정문은요. 비동사는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가 남만 붙여주면 끝. 아따 쉽다. 그치? 자, 의문문은 밑에 나왔는데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끝.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선생님처럼. 자, 보세요. I am의 반대말은 뭐라고? I am not. 자, you are not. He is not, she is not, it is not.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하면은 당연히 부정문은 뜻이 뭐야? 뭐뭐이다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다. 어디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없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된다네요. 아유, 껌이죠, 껌. 자, 근데 이제 줄임말이 있어. 이 줄임말은 이제 잘 봐야 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거두개 줄일 수 있잖아. 만약에 you are not을 줄이면 앞에 두 개를 줄여가지고 you're not 해도 되고요. 뒤에 두 개를 줄여가지고 you aren't 해도 돼요. 이 발음 잘 해보세요. aren't. 그쵸? 자, he is not도 마찬가지야. he's not, she's not, it's not 해도 되고요. he isn't, she isn't, it isn't 하고 isn't로 줄일 수 있어. 알겠죠? 자, are not, we are not 이런 것도 We are not, you are not, they are not 하고 앞에 두 개를 줄일 수도 있지만 you aren't, they aren't, 뭐 we aren't 이런 식으로 aren't라고 줄일 수 있어. 자, 그런데 am not의 줄임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am not은 줄임말이 없다라고 표시해 두고요. 자, he is not in the office. 자, 그는 있지 않대. 사무실에. 이걸 다른 말로, 그는 isn't in the office라고 쓸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부정문일 때도, 뭐 어떻게만 하면 되겠어? was, were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무슨 뜻이 될까? 이거는 뭐뭐가 뭐뭐이었다가 아니라 뭐뭐가 아니었다. 그치? 그 다음에 뭐뭐가 있다가 아니라 어디 아니 어디 어디에 있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과거니까, 그치? 뭐뭐가 아니었다. 어디 어디에 없었다. 자, 그러면, It wasn't cold yesterday. 자, 그러면, 이제 주어인데, 이런 걸 이제 해석하지 않는 비인칭 주어라고 하거든요. 날씨나 시간, 뭐 이런 거, 날짜, 이거 할 때는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인칭 주어라고 부르고, 해석하지 않는 이십니다. 그거든이라고 안 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과거니까. 아니었다, 추운. 이건 보호입니다. 어제 추운 날씨가 아니었다, 춥지 않았다. 자, 그다음 이제 이거는 이제 장소로 쓰이는 이제 우리는 없었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없었다, 집에 지난주에. 됐어? 아니었다, 없었다. 자, 비동사의 부정문 뜻 해석 잘할 수 있겠어요? 뒤에다가 not만 붙이는 거. 자, 의문문은요, 주어동사 위치를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쉬워요. 자, 주어를 뒤로만 보내. 그치? am, is 뒤에 주어를 뒤로 보내. 그래서, 자, 선생님이 I am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am I? 그치? you are you?
He is, is he, she is she, it is it. We are we, you are you, they are they. 이렇게요. 쉽죠? 자, 그럼 이제 대답할 때 이런 것만 주의해 주세요. 야, 나는 뭐뭐니? 라고 나라고 물어봤으면 어, 그래 너는 뭐뭐야? 라고 you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비동사는 비동사로 물어봤으면 비동사로 대답하는 거 기억해주고 이번에 보세요. 야, 너는 뭐뭐하니? 예를 들어서 야, 너 배고파? 라고 물어보면 어, 그래 너 배고파? 하면 이상하죠. 그렇죠? 바보죠, 바보. 너 배고파? 그러면 어, 그래 나 배고파? 라고 하기 때문에 I로 물어보면 you라고 대답해야 되고 you라고 물어보면 I로 대답해야 돼. 이거는 상식입니다, 상식. 그래서 are you로 물어보면 yes I am, no I'm not 이렇게. 자, 근데 이제 he나 she나 is는 뭐 괜찮죠, 그치? 그는 뭐뭐하니 할 때 뭐 yes he is, no he isn't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보통은 부정의 대답을 할 때는요 이렇게 좀 줄여서 많이 표현해 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해줘요. 자, 바로 볼게요. Is he American? 자, 무슨 말이야? 그는 이니 미국인. Yes, he is. No, he isn't. 자, 긍정할 때는 이렇게 yes, he's 이렇게 안 한대요. He is 이렇게. 그럼 당연히 과거형도 부정문을 만들 수 있겠죠. She was를 was she, you were를 were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아. 조동사 위치만 바꿔주면 돼. 자, was she at the party? 그녀는 있었니? 되죠? 파티에 어제. 맞으면 yes, she was. 틀리면 no, she wasn't. 괜찮아요? He was happy. Was he happy? 되죠? They were tired. Were they tired? 대답은 당연히 그 맞는 비동사의 과거형으로 대답해주고요. 자, 이것만 조금 주의해주세요. 우리 there is, there are, 우리 했죠. 뭐뭐가 있다. 이거 부정문은요. 그 똑같이 이 비동사 뒤에다가 not만 붙여주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연필이 하나 없었다 그러면 there is not a pencil 이렇게 not만 붙여주면 돼. 근데 이제 의문문으로 할 때 선생님 요거는요 주어가 뒤에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그 주어랑 바꾸면 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There is a pen. 자, 그러면 선생님 얘기 들으라면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잖아요. 그럼 얘네 두 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There a pen is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그냥 앞에 거를 그냥 이렇게 그냥 바꿔줍니다. 원래 우리가 주어 동사 바꾸는 것처럼 이것만 주의해 주세요. There is there 이렇게 가요. There are there 이렇게 가고요. 자, 그래서 자, there aren't many stars 그러면 뭐야? 없었다. 뭐가? 많은 별들이 하늘에. 자, is there 그러면 있었니? 물어보는 거죠. 은행이 이 근처에. 아, 있었니는 아니고 있니죠. 있니. 있니 은행이 이 근처에. 자, 요것만 좀 주의해주고 자, 이제 채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가 맞을까? she 다음에 my sister. 지금 내 여동생이 아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데 am not이야? are not이야? isn't이야? 이 정도를 할 수 있죠. 그쵸. she에 맞는 비동사는 is니까 she isn't. 자,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는 거네. 그럼 비동사니까 물어보는 거면 주어 비동사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요 앞에 뭐가 왔었어야 돼? they에 맞는 비동사 are가 와야죠. 여러 명일 때는 우리가 are를 쓰는 거지. 복수일 때는 are they in the room? 그들은 있니? 방 안에. 요렇게. 됐죠? 그럼 내용 확인은 다 해봤고요. 오른쪽 프랙티스 문제 잘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요 내용을 꼼꼼하게 복습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내가 정답을 잘 채점하고 틀린 문제는 오답 정리 잘하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합니다.